나는 성령은 누구지 소개로 왔으니까 전혀 의심을 안 하는데. 아 진짜 다른 무슨 엔진하고 미션 쪽에 과부하 걸릴까봐 너무 공.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150, 160을 밟았다. 네. 그럼 여기 와르잠쥐 때문에 공기 저항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안 그래. 그러니까 상님 세계 4개 내는 제품들이 아 그래 그 그래서 저항이 생겼... 걸릴 그랬죠. 수가 있죠. 근데 아. 저희들은 딱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저항이 안 걸려요 상님. 이해가 되네. 예. 저희들도 상님 세계 4개 안 넣어봤겠어요? 다 넣어봤죠. 다 넣어봤죠. 그래서 최적의 그 성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님. 저희가 힘만 좋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연비에도 그 포커스를 맞추지 힘에다 포커스를 덜 맞추고 그러면 이건 아래 장치하고 별개로 정의 장치를 제어값을 그 그렇죠. 아래 장치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아래 장치에서 약간 뭐가 부족하면 이게 다 채워줘 버리는 거지. 그렇지. 예. 이해가 돼. 예. 이거 이것만 갖고도 성능 나와요. 성능 나오거든. 나와요. 예. 그... 어저께 저기 저 벤츠 타시는 분인데 장착하신 분인데 차를 이제 수출하려고 어. 스키베트를 뗐어요. 근데 차가 확실히 다르대요. 저것만 뗐는데 다르대요. 진동이 많이 가요. 예. 디젤 차인데 진동이 엄청 심할 거 아닙니까? 흙기 이놈 다 알고 이놈 다 알고 중간 안전해졌어 안전해졌어. 중간 밸브에다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 아따 예. 이놈 와르장치 빼고 얘 다 예. 알고 여기 밑에 똥 예. 그것만 해도 효과 있어요. 효과 있겠다. 예, 있어요. 오늘은 몇 대야? 하루에 기본씩 몇 개나 해요? 하루에 기본 한 6대 정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합치면 더 하고요. 저희들은 전국에 정착점 다 있잖아요.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이게 좋으면 메이커에 대해서 왜 이거 메이커에 다 들어있어요, 상님? 아, 들어있어요. 요즘 그 현대에서 나오는 G80 있죠? 네. 들어있습니다. 아, G80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상님. 수입차에도 들어있고. 그 다른 업체들은 막 부작용이 엄청 심하대. 사장님 것만 부작용이 없고. 다른 업체들은 제품이 날개가 있는 제품이 있고요. 날개가 있는 제품들은 사실 요즘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저희들은 하나하나만 들어가 밸런스를 잡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두 개, 세 개, 네 개를 넣어서 밸런스를 잡아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개수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항도 걸리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밸런스는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밸런스입니다. 들어간 만큼 뒤에서 빼주면 돼요. 이게 지금 유속 이 흙기가 한 30에서 40 정도 된단 말입니다. 배기가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 유속 빠르기가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사장님. 아, G80도 이게 잘 들어있어요. 포토라. 아, 뭐 수입차에도 다 들어있어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날개 타입. 저희들은 날개가 없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날개가 꺾여 들어가서 나중에 엔진 자살 날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스타트부터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사장님. 이거 연비 체크 해보셨어요? 고속도로나 시내에서? 대충 있는데 400 고속도로 타면 400 한 80. 많이 못하네. 이거 탱크 클 텐데 이거 80도 짜린데. 480. 시내 주행은 380. 시내 주행 380. 별로 못한다. 연비 진짜 안 좋구나. 저는 저 그 탱크가 64리터 짜리니까 50리터 들어가거든요. 네. 380 타요 시내에서. 시내에서 380. 예. 탱크가 더 작아도. 액셀을 안 밟았는데 차가 그냥 쑥쑥하네. 제가 그래서 사장님 느껴보시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 아니 액셀을 안 밟았어. 직진이야? 네. 저기도 신호가 걸렸으니까 여기서 떼셔야 돼요. 네. 네. 계속 밀어지는 상이. 맞아. 봐보세요. 나무 돌아버려. 이제 운전 습관도 바뀌어야 돼. 많이 바뀌어야 되고 네. 필요 없는 액셀을 밟을 필요 없고 네. 오래가 길게 네. 이놈 차를 안 죽고 속도를 유지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보시면 차가 무리가 안 되지 훨씬. 여기서 우회전하시고 우회전하면서 리스타트 힘을 좀 써야 되거든.
일단 봐보십시오. 사장님께서 연유하신 게 엔진에 무리였단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밟는데 이제 무리가 갈 수가 없죠, 사장님. 아니, 고속주행 아니에요. 고속정도 갖고 아, 한번 봐보시죠. 고속주행 80, 80. 잠시만 자야 되나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야 되나십시오. 고속정 해보십시오, 사장님. 차가. 딱 이게 중심감 이렇게 달라붙어서 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제도 제 차 갖고 테스트 하느라고 180 넘게 밟았는데 180 밟은 줄 모르겠어요. 아, 180. 예, 저기 도로 이거 새로 뚫린 도로 있거든요. 저쪽에 좌회전하세요. 그 밑에서 여기서. 예, 언덕길 가보셔야지 그래도. 로 들어와요. 자, 이제 예, 그냥 올라가셔 한번. 저 화물차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느끼실 겁니다. 여기 워낙 꼬박해서. 좋아. 좀 좋죠. 느껴. 맞아요. 계속 잡고 있어, 상이. 네. 오르막인데도. 네. 저 정도로 한번 타보십시오. 차들이 이 오르막에서 좀 가까스로 하거나 힘을 쓰게 되면 엔진 공지름이 엄청 세게 들려요. 그만큼 토크가 안 나오니까. 이 차는 그나마 3000cc니까. 네. 나한테 QM은 진짜. QM은 말도 마십시오. 소나타나. 네. 절골마을로 빠지십니다. 네. 저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사장님 지금 사장님 속도가 63km예요 그죠? 네. 네, 여기서 발대고 내십시오 사장님. 발대고 저 오른쪽 저 오르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차는 이미 탄력을 안 받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 오르막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차 받지 말고. 예, 받지 말고 가보세요. 예. 절대 사장님 작작체를 이거 못 올라갑니다. 근데 끝까지 올라가고도 아마 힘이 남으실 거예요. 속도가 안 떨어져서 사장님 오르막인데 이렇게. 어, 그러네. 예. 보세요. 충분히 밀고 가잖아요, 사장님. 어, 예. 예. 자, 이제 나시오. 어우, 나오더라. 네, 나 여기, 예, 나 여기 많이 와요. 산에. 아, 그러세요? 예. 아, 어등산? 어, 어등산. 아, 산도 좋아하시구나. 아, 예. 전 나이 비해서 젊잖아요. 쉬운 룩업인데.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때는 된장 같더니 또
선배신 아니죠? 예. 박셀을 뜰 때 제가 가는 저기가 틀려. 예. 근데 운전 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잖아요. 차가 많이 바뀌어버려 세상이. 너 즐겁다니까 여상이 그 작작해 놓으면 고개를 끄덕거리십니까? 차가 잘 나가잖아. 차가 잘 나가잖아. 잘 나가죠. 나겠네 이상이. 여기서 빠지시면 돼. 끝까지. 네, 오르막인데도 계속 밀고. 한번 탄력을 받아버리면 정말 많이 밀어집니다. 소개는 어떤 차량 사장님 소개해 주시던가요? 아, 나 소개받은 사람. 네. 택시 하는 형님이. 아, 택시? 네. 한번 달아봐라. 너도 장거리 많이 뛰니까. 그래서 뭐 저기 해서. 내가 좋으면 또 몇 사람 올 거예요. 벌써 사장님 오늘 출장 가시면 한번 또 타보십시오. 고속도로. 연비 엄청 절감되어 버립니다. 네. 한번. 풀충전을 하고 타보세요. 고속도로 나가시면 계지가 안 떨어질 거예요, 상이. 아... 네, 풀충전을 한번 해보고 가셔요. 시내 주행에서 좀 시내 주행에서도 네. 좀 효과가 있을까? 그럼요. 시내에서도 네. 이 차가 한 5나 나올려나 시내에서. 시내에서 5. 네. 근데 한 6, 7은 나올 겁니다, 상. 아, 고속도로는 10 잘하면 10 넘어가겠네. 10은 넘겨야죠. 당연히 넘겨야죠. 상이 제가 소나타로 소나타가 2.0이에요. 네. 소나타로 800km 탔어요, 제가. 소나타로 800km? 고속도로에서 800km 탔어요, 상이. LPG에요? 예, LPG로 800km 탔어요. 제 영상이 있어요, 상이. 내가 강릉까지 갔다 왔고, 전주, 저기, 휴게소에서 그 충전했어요.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전주 그 이서 휴게소 있죠? 네, 이서. 거기서 충전했어요. 여기서 충전해갖고, 강릉 갔다 와서, 거기서 충전했어요. 800km 탔어요. 아. 저는 900km 타올라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제가 다음 주에 강원도 출장 갑니다. 강원도? 네, 그래서 K8로. K8이 53,500cc거든요. 그걸로 800km 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K8이 8이 나올까?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네, 근데 한번. 사장님 차는 저기 장착했죠? 다 되겠죠, 생각해. 네. 그걸로 한번 800km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석주행 하는데 그렇게 안 밟고. 100에서 110에서 네. 밟으면 어떤 차든지 사실 인척답시. 좌회전하십니다. 그 소나타 갖고도 800km밖에 못 탔는데 3500cc 절대 못 타요, 상이. 한 많이 타야 600km 탑니다. 잘 타야. 아, 만땅 충전해서 네, 잘 타요. 600 타요. 근데 이번 한 700에서 800을 제가 한번 타보려고. 그게 이제 기가스 충전하라고 경고등 들어올 때까지 이야기하는 네, 거죠. 예, 네, 그렇죠. 경고등 들어올 때까지 네. 좌회전하십니다. 내가 오늘 490. 네. 490인가 탔을 거예요. 아, 고속도로에서? 예, 아니요, 이번에. 아. 그 장거리 많이 탔거든요. 아, 예. 내가 오면서 가스 충전했어요, 또. 오면서. 그래서 풀도를 안 채웠어요. 오늘 이따가 풀 채우고 목포 가야 되니까 아마. 목포
갈 때까지 게이지가 안 떨어질 겁니다. 뭐 갈 때까지 게이지가 그냥 떨어질 거야 아마. 한 칸도 안 떨어진다고. 예, 그럴 겁니다. 이게 한 칸에 네. 한 70km 정도 타더라고요. 위에서. 맞아요, 상님. 한 칸이 76, 70 탑니다. 그래요. 예. 105 탑니다, 상님. 105를 탄다고? 예. 고속도로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고속도로에서만. 예. 직진하십니다. 제가 상님 오늘 게이지 안 떨어진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한번 한 표 걸겠습니다. 여기도 상이 오르막이에요. 예, 오르막. 예, 근데 살짝 지금 오르막이. 예, 근데 상이 엑셀을 밟는 게 엑셀을 제가 안 맞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바로. 이제 봤죠. 예. 또 힘도 스무스하게 받아버리잖아. 부드럽게. 저기서 우회전인다. 우회전. 예, 발은 항상 비릿되셔야 돼. 다 습관을 이제 예. 가야 되겠어. 어차피 이렇게 밀고 가는데 굳이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상이. 예. 이번 겨울에 가스를 해보려고 나올 것이야. 아이고. 이게 다 이렇게 미리 달아본 거야. 저희 순상치 않아요. LPG는 또 겨울철에 내비가 더 안 좋은데 가스비 오르면 안 되는데. LPG는 특징이 겨울에 올라요. 이번에 또 뭐야 저기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 네. 전쟁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그러고 차는 괜찮아요. 괜찮네. 아 좋죠 사장님. 네. 네. 그거 일단은 여기 그랜저가 이 앞에 세큘레이터 있죠. 네. 이거 바이안초 조절해주고 네. 네. 이게 진동이 있으니까 이게 다른 소리가 나. 소리가 없어져. 그렇죠 사장님. 이 소리가 맞아. 근데 이 소리는 있어. 그랜저 HC 7대 산죠. 근데 아마 그 전기장치 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클 거야. 그게 굉장히 커요. 네. 조용하잖아 지금. 네. 엔진 쪽에서 발신되는 소음은 많이 잡혀버려요. 그렇죠. 예. 그 큐비트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하나만 달아도 그 큐비트는 상당히 안전 연구적이에요. 나중에 차 바꾸셔도 다른 차에다 떼 달아도 됩니다. 예. 안전 연구적인 겁니다. 수명이 없습니다. 예. 그거 보니까 흡기 쪽에하고 배기 쪽에 단 것도 차종만 똑같은 거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사이즈만 같으면. 네, 사이즈만. 예. 여기입니다. 고맙습니다.